JMS 새벽 잠언 말씀. 공은 각도와 방향이 생명이다. 그로 인해 성공.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사랑이다. 하나님께 사랑의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항상 주체 사랑의 만족은 대상이 사랑하는 것이다. 땅의 신부가 하늘의 신랑을 사랑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기다. 항상 하늘에서 오는 자를 구원받을 자가 먼저 사랑하기다. 구원받을 자가 먼저 믿고 매달리고 쫓아다녀야 한다. 사랑을 받으려면 대상인 자가 먼저 믿고 사랑하고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사랑하고 쫓아야 한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먼저 믿고 책임을 해야 된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사랑 휴거다. 사랑 성공의 최고 비밀은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구원시키러 온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안 하면 심판받는다. 스스로 망한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보낸 자, 그가 먼저 이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준다. 그 후에는 저마다 자기가 먼저 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받을 자가 해야 한다. 사랑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4천년 동안 선지자나 시대마다 세운 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먼저 하라 하셨다. 신약 2000년 동안도 지금도 시대 사명자를 통해 먼저 하라 하셨다. 하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려 보낸 자들이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기다리면 세월만 기약 없이 간다. 자신이 할 일을 먼저 해야만 즉시 이루어진다. 먼저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항상 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왜 전능자가 내게 먼저 해주시기를 생각하느냐?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하나님 성령님 주님을 향한 일이라면 매일 빠짐없이 절대 행하여라. 표적이 수시로 일어난다. 그 공적으로 영원토록 받는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면 의심 말고 절대 믿고 행하여라. 절대 형통한다. 하나님은 그 사자들과 그 행한 대로 지켜 해주신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행하신다. 영에 관한 것이라면 영원토록 가게 된다.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도록 보이는 지구를 지상천국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절대 목적을 두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셨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소원대로 세상에서 각종으로 사랑을 누리고 삶의 낙을 누리며 살다가 때 되면 죽고 끝나는 뜻을 두고 창조한 것이 아니다. 처음엔 천국밖에 없었다. 그때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천군들도 있었다. 영체로 시작된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때 육신 없는 하늘의 천사들과 살고 있었다. 또한 육신 없는 영체들 중에는 악에 속한 영들의 세계도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형벌받는 영들, 즉 흑암 사탄이 갇히는 지옥과 각종 형벌받는 곳이 생겼다. 흑암의 세계다. 무적행, 불바다, 각종 악의 영들의 세계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절대 믿고 육신 맡기고 영혼 맡기고 최고 따를 자는
자기 육신도 영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고 전능하신 유일신 절대신 하나님이시다. 성령과 성자이시다. 그 말씀을 지키고 절대 믿고 끝까지 진실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일체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형식으로 믿거나 형식으로 사랑하거나 형식으로 행하거나 진실로 믿고 섬겨 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나 황금천국을 상속받지를 못한다. 행위에 따라 선한 영계 혹은 지상의 죄의 대가를 받는 영옥에 갇히게도 되고 어떤 믿지 않은 자의 영과 배신하고 불신한 영은 지옥이나 각종 형벌의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아멘.